여기는 엄청 추운 겨울이에요.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갔는데 여러분 나라의 날씨는 캄보디아는 엄청 덥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달려볼까요?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목차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습 목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업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제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학습 목표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업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하비에르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릴 거예요. 하비에르 학교 선생님, 이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엄청 뭔가 마음이, 감정이 정화되는 느낌이 드는 영상이었어요. 계속 봐도 봐도 보고 싶은 영상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모래 영상이라고 제목에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도 조금 기분이 좀 좋아지시나요?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 나의 안 좋았던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좋게 만들어내는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선생님들이 먼저 시연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오늘 활동을 해볼 건데 먼저 준비물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색종이, 그리고 이런 사인펜, 펜들, 여러 가지 색깔의 펜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이컵이 있으면 됩니다. 다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러면은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부정적인 감정을 지우는 활동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종이컵에 안 좋은 감정을 이 펜들로 적어보고 그림도 같이 그려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색종이로 종이 비행기를 접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종이컵들을 쌓아서 탑을 만든 후에 종이 비행기를 날려서 얘를 쓰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은 우선 종이컵에 안 좋은 감정을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이랑 저랑 모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해서 빈 공간에 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표정을 그려주셔도 되고 어떤 형상을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싸웠다고 한글로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메르어로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동그랗게 비어있으니까 표정을 넣어볼까요? 화나는 표정.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볼까요? 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벌레인데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기억으로 벌레와의 전쟁을 적었고 개미로 보이는 어떠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벌레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주 단원님한테도 물어볼게요. 저는 벌써 두 개나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울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다리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하나는 우는 걸 표현했고 또 한 친구는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작년 여름에 선생님 집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에서 물이 샜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너무 속상하고 분해서 이런 감정을 표현해봤고 여기서 하나를 더 표현하자면 지금 이 선생님이 지금 울고 있어요. 다들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요. 저는 작년에 자동차 교통사고가 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걸 날려버리고 싶어서 그리게 됐는데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동차로 보이는 그림을 그리고 부서지는 듯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불이 나고 있어요. 감정 대신에 사건을 그려줘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네요. 사건을 그려도 좋지만 이렇게 나의 감정을 써도 좋습니다. 저는 공포라고 썼어요. 무서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공포라고 썼고 저는 불안한 감정도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불안이라고 쓸게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병원을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그린 병원인데 병원 같은 병원이더라도 많이 다르네요. 어느 병원이 더 예쁜가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선생님들은 몇 개를 했냐면요. 8개, 9개. 9개를 완성을 했네요. 여러분들도 각자 한 3개씩 정도? 2개씩 정도 완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탑이 커지겠죠? 이렇게 그려진 종이컵은 일단은 잠깐 이렇게 쌓아두시고 먼저 종이 비행기를 같이 접어볼 거예요. 이 모양으로 접어볼 거예요. 이게 엄청 빨리 멀리 난다고 해서 이 종이 비행기 모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색종이가 필요하겠죠? 색종이를 만약에 내가 보라색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흰색 면이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으로 접습니다. 예쁘게 접어주세요. 다들 따라올 수 있게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접어주시고 흰색 면이 보이도록 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중앙선에 맞춰서 삼각형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접어주세요. 이렇게 집 모양으로 만들어주셨으면은 반대로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이 선의 반 정도를 반보다 조금 더 많이 접어서 올려줍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또 뒤집어주세요. 그럼 한 이 정도 보라색이 보여요.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럼 이때도 또 맞춰서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약간 비행기 모양처럼 되려고 하죠? 이런 집 모양이 되셨으면은 얘를 반으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접어주실 때 잘 안 접어지시면은 손톱으로 한번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조금 더 잘 접어진답니다. 이렇게 된 종이, 색종이를 다시 한 번 더 이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시면 되고요. 얘를 또 뒤집어서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접어주시면 됩니다. 두껍기 때문에 잘 안 접혀요. 그래서 꾹꾹 눌러주세요. 뾰족할수록 더 잘 날아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가운데를 잡고 펴주시면은 종이 비행기 완성이 돼요. 다들 잘 따라 하셨나요? 이제 탑을 같이 쌓아 보도록 할 거예요. 종이컵을 들고 밖으로 갈 거예요. 선생님들이 넓은 곳에 와서 이 종이컵, 감정들을 쓴 종이컵과 종이 비행기 가지고 왔어요. 이제 단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탑을 쌓아 보도록 할 거예요. 단원 선생님들 와주세요. 왔습니다. 싸우지 말고 협동해서 하나의 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파이팅! 천천히. 어우, 자, 이렇게 탑이 완성됐어요. 나쁜 감정들을 이제 다 쓰러뜨려 줄 거예요. 종이 비행기를 하나씩 잡고 하나 둘 셋 외치면은 얘를 쓰러뜨려 볼게요. 같이 날려 볼게요. 하나 둘 셋. 안 쓰러졌다면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역시 부정적인 감정은 잘 안 없어지죠. 하나 둘 셋.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행복해하네요. 여러분 행복한가요? 네! 자, 나머지도 하나, 둘, 셋! 우와! 이게 안 들렸다. 제일 부장님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정리 꼭 해주셔야 돼요. 다른 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들 조금 불안한 감정, 안 좋은 감정들이 사라지셨나요? 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건데요. 저희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는데 정말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활동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